여름이 조금씩 가까워져 오면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과 연암동 횟집거리를 찾는 발길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이 금지된 공유 수면에 텐트와 차박이 성행하는가 하면 알박기 텐트까지 또다시 기승을 부려 주민과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포항 연암동 물회거리 앞 해변입니다. 스페이스워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지만 텐트와 차박을 하는 캠핑족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캠핑을 하기 좋은 날이 다시 찾아오면서 사라졌던 알박기 텐트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텐트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스페이스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시에서 좀 강력하게 좀 단속을. 주말마다 해변 곳곳에 텐트가 가득하지만 상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텐트를 그대로 두고 다시 그냥 돌아갔다가 또뭐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을 두지 않은 채로 계속 있다 보니까 주말에 주차량이 너무 심각해져서 지금 관광객들도 어디 대차를 댈 데가 없고. 알림판과 현수막도 무용지물입니다. 텐트 설치를 금지한다는 경고 입간판이 붙어 있지만 마치 이를 무시라도 하듯 꿋꿋이 텐트 설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공유 수면이라 이제 텐트 치지 마십시오라고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좀 왜 이렇게 좀 하시는지 좀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저는. 아, 우리는 다 치니까 그냥 와가 이제 같이 그냥 저녁에 밥이나 먹고 해달라고. 우리도 입간판 봤는데 그냥 치다가. 보니까 다 쳐놨네, 그래가.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화장실은 주말마다 무료 세면장과 개수대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 묻고 나가 그릇 같은 것도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 씻고 1박하고 나면 오히려 뭐 거기서 가가지고 양치질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감고 세면까지 다 하니까. 영일대 해수욕장부터 연암동 끝자락까지 텐트를 설치할 공간이 나오는 곳마다 알박기 텐트가 설치돼 있다 보니 지자체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예 장기적으로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일해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까지 따라하고 이거 그로 인해 가지고 동네 주민도 쓰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우리 단속하는 공무원도 이게 밤에 나와가지고 철거하고. 캠핑장을 예약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 수면을 마치 안방처럼 차지하는 일부 몰상식한 캠핑족들로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인 HCN 윤경보입니다.